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전도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불행하고 또 만족할 수 없고 또 인생이 목마른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주일 지내게 되는데 그 전도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이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불행하게 보이고 불만족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좋다고 마시는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 마시라 그러면 막 고문한다 해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볼때 너무 부럽고 나는 너무나 안 되고 나는 너무나 불행하고 이러면 거꾸로 전도돼서 가야 돼, 글로.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면 목마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줄수 있는데 직접 못 주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물을 마시도록 하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기 지금 목마른 다섯 남편 둔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가 볼때 육신의 정욕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는 허기지니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사치스럽게 먹으면 안 되죠. 예, 먹는 데다가 인생을 다 걸고 너무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이 결혼해서 일夫일처제를 하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남편이 둘, 남편 다섯, 그다음에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거는 좀 지나치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막 죄가 넘쳐나가지고 그막 죄가 맹수 같아가지고 죄에 그냥 휩쓸려 다니고 그런데 그게 만족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불만족하고 더 악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이방인의 그 삶의 목마름,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뭐 입어야 될까? 그게 눈 뜨면 그거예요. 그리고 한달 동안 살아가는데 내가 생활비가 얼마 필요한데? 뭘 먹고 입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 나중에는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니까 아이고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 생활고에 지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와 반대로 너무나 넉넉해가지고 또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은 자기의 처와 첩이 1,000명입니다. 정략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늘 파티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정원을 꾸미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연과학 지식도 있고, 또 철학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래서 자문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자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처첩이 천이 돼도 모자라고, 지식이 많아도 모자라고, 궁궐에 있어도 모자라고,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이런 류의 목마름도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잘못된 욕구들, 변질된 욕구들의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상대주의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인 빈곤감.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동창회 갔다 오니까 그렇고, 뭐 우리 집 괜찮았는데 친구 남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렇고, 이런 건 전부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뭐라 그러면은 남들은 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교해 볼때 나는 좀안된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고칠 길이 없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목표 설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고 또 사실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별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제일 부자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제일 예뻐야 돼. 하여튼 간에 우월감과 그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그거는 뭔가를 하더라도 항상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최고 아니면 안 되고 남들보다 잘 돼야 되고 비교적으로 잘 돼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런데 시달리는 목마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남편 다섯 둔 사람의 불행과 불만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일 노골적으로 보면 이 돈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가진 목마름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병실에서 있었던 얘기라 해요. 이제 그 암, 자궁암 수술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문병 왔죠. 근데 이제 오빠하고 올케가 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가면서 그러더래. 오늘 뭐 골프 치고 왔다. 근데 이제 병원에 들렀다 그거지. 그래서 가면서 봉투를 주고 간 거예요. 수술했으니까 보태라고. 그래서 열어봤답니다. 열어봤더니 10만 원 들어있었대. 그래서 그 10만 원을 받아서 그 여동생이, 수술한 여동생이 오빠 고맙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욕했을까요? 아니, 입장을 자기 사들 사진으로 생각해봐요. 10만 원 주고 가면 고맙다 해요, 욕해요. 아, 수술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10만 원이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골프 치고 왔잖아요. 골프 치고 오면 둘이서 치고 왔으면 10만 원 넘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화가 난 거야. 이거밖에 안 주냐, 그지? 더군다나, 공부를 시키는데 오빠 공부시킨다고 대학 교수까지 했답니다. 정년에서 은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거기다 다 밀어줬는데 동생들은 고생을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식당에서 밥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대. 근데 몸이 안 좋았는데 계속 하다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 가서 검진한 거야. 그랬더니 그냥 자궁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망도 생기겠죠. 네. 오빠를 위해서 집에서는 많이 했는데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는 가진 게 많은데 그거밖에 안준것 같다. 그러니까는 좀 불만을 하더래.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눈물의 씨앗이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많으면 내가 많이 줄것 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 행복하게 할것 같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없어서 불행하고요. 있어도 남한테 못 주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돈에 대한 거,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거기 묶여 있고, 그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시비도 하는가.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에 대한 목마름인데, 이거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화생활이라 그럽니다. 문화생활, 삶의 질. 자, 일산은 우리가 다 고양시, 일산 시민이니까, 뭐죠? 꽃과 호수의 도시인데, 그 좋아요, 나빠요? 그럼 우리가 탄광청 그럴까요? 에? 아니면은 막 여기 공장 해가지고 막 꿀뚝에서 연기나 그런 거 해볼까요? 좋은 얘기잖아요. 고양시가 안 좋아요? 나 고양시에서 딱안 좋은 건 뭐냐면, 고양시는 고양이, 그거 안 좋아. 할게 없어가지고 고양시를 고양이로 만들었어요. 에? 그건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바꾸라 하세요. 뭐 고양이 좋아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를 대표하는 그 상징을 뭐 고양이니까 고양이 그러는데 야옹 그건데 나 그거 싫더라고. 다른 건다 좋아요.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만 있으면 뭐 합니까? 뭐 공원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파트만 있으면 뭐예요? 쇼핑하는 쇼핑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가서 좀 영화도 보고 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고양시는 비교적 좋잖아요. 호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수.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에 대한 것은요, 목마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는 진짜 먹고 살기 급급합니다. 근데 뭔가 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그러고 또 자동차도 좋은 거 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좋은 동네 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는 뭐 학원 있는 데로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만족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지 만족합니까? 어디까지 가야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불만족과 그 목마름은 우리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모른다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모른다.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하더라도 그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고의 선이 뭔가라고 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서 최고가 뭔가라고 할 때,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인생은 나그네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좀 불분명하고 길을 잃었는데도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편 다섯 둔 여자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 딱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아파트 넓은 데 사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뭐 하니까 괜찮고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 얘기죠. 우리 육체의 목마름은 항상 목마름인 것이고요. 우리 세상의 목마름은 항상 목마른 것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거는 일정한 부분의 수단일 뿐이거든요. 일정한 그거는 되지만 그건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돈 얘기했으니까 돈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어제 오후에 가족 카톡방에다가 공지 띄웠습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가을 단풍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가족 카톡방에다. 그래서 콘테스트 해가지고 상금 10만 원을 준다 했어.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죠.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영감도 떠오더라고.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의무감에서 그런지 오케이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막내는 아빠가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 시간 많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어디 갈 거 아닙니까? 찍으러.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제일 늦게 도착한 게 둘째. 내가 1등 할 거야. 깜깜무소식 사모님.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1등 하겠다는 사람 제일 좋아하지. 왜냐하면 흥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사진 안 내는 뭐예요? 저만 썰렁하잖아요. 상금 10만 원이 좋은 거예요. 10만 원이 어디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그 돈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막 오빠만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교수까지 했는데 자기는 골프 치고 와가지고는 병원 들러가지고 휙 주고 갔는데 10만 원 봉투를 던져주고 갔다. 그랬더니 동생이 뿔났다. 아니면 저처럼 자랑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장난으로 해봤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면은 10만 원을 걸고 단풍 사진 내라. 그랬더니 온 가족이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할 때 영적인 문제 아닐까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만족을 합니까? 제주 그 롯데 서귀포에 롯데 호텔을 갔는데 그거 하룻밤에 몇십만 원이잖아요. 근데 욕조 가서 가만 보니까요 때 묻었더라고. 그냥 다시 안 갈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만족이라는 게 사실은요 없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 돌다 보면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침대에 누우면은 제일 만족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데 끝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부분이고 하나의 격려하는 과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적인 겁니다. 지금 이 남편 다섯 둔 여자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남편 찾았을 거예요 아마. 영적인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돈 찾았을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사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복받는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면 복을 받는 집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사만 다닌다고 복받는 집 간다 해가지고 영적인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특별 백성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거의 똑같은 개취급하는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볼 때 영적으로 뭔가 소외되겠다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어. 그 다음에 수가성에서 여자를 만났어. 근데 말 안 하는데 말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흡족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배가 첫째고 니들 예배는 불법이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들의 예배는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다라고 하는 흡족함이 없는 그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문제가 없고 사마리아 사람도 문제가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오긴 오지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가 오면은 그때는 되지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여자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정말 영적으로 볼 때 모자라고 영적으로 그 1등이 못 되고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못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봤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겠다. 왜? 나의 남편 다섯 있는 과거를 전부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 다섯을 둔 부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영적으로 갈급했던 이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가 먼저입니다. 아멘? 영적인 해갈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요 그 영적인 갈급함이 다 있어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나 세상에 대한 그런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무신론이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사실은요 자기가 안 믿으면요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근데 굳이 나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신론자라고 막 떠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범신론을 하거나 혹은 다종교 여러 신을 섬기거나 사람들은 뭔가 우상숭배하거나 그래야지 뭔가 좀 이렇게 되는 줄 알지 노골적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수 계속해서 소산하는 생수가 되는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찾아내서 그 물을 마시는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찾아야지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리고 다른 목마름을 전부 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갔다 고생하죠. 나중에 돈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그 노동을 해서 생활하는데 기근이 오니까 그 노동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기까지는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쉼을 얻어야지 그때부터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만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인 거예요.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우물이 불량 우물이거나 이 우물에 물이 안 나오면은 빨리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그 우물을 하나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는요 자기의 전 재산과 일생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집 하나 짓는 게 일생이었고 그 다음에 우물 하나 파는 게 자기 전부의 인생이 전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육신의 정욕의 우물을 파는데 삼손이 두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인생을 아주 만족하게 하려고 그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은 잘못된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덮어야 됩니다. 돈이 원수라 하잖아요. 이 돈 이겨가지고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에는 모자라거나 결국에는 남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런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오빠 왔으면 돈 좀 더 주고 가지. 왜 딱 10만 원을 줬냐고. 그러면 또 골프 쳤다는 얘기 하지 말지. 그러나 왜 또 골프 치고 왔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불량한 우물이면 덮어야 되는 겁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뭐 친구 만나면 뭐가 될 것 같고 내가 좋은 집 가서 이사 가면 뭐가 될 것 같고 그거는 일부분이지 결국에 근본적인 생존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염된 물이고 물이 안 나는 물은요.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손실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남편 다섯 둔 여자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신통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면 되지? 막 신통한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뭐가 잘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산신령이 되는 것처럼 그 신성세계로 가는 신의 세계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첫걸음이 아니에요. 첫걸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수지간으로 하나님 앞에 천둥 벼락을 두드려 맞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야지 영적으로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 다섯을 두고 부도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도사가 되고 산신령이 되고 그게 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동네 사람도 지금 부끄러워서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다른 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데리고 와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로 치긴 쳐야 된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했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의 죄가 있어서 치려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는데 너의 죄를 보고 너는 돌 맞을 일이 없는가를 보고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영원토록 솟아나는 우물이 되냐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예수님은 마음씨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 그거는 일부분의 지식이고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내가 이제는 믿을 것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중보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히 잘 되는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다 같이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주일인데 사실 전도도 해야 되죠. 근데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실이 만나는 겁니다. 나는 남편 다섯을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 다섯을 둬도 나에겐 만족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될 때에 그때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때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교회도 왔다가 그럭저럭 전도하는 신용도 냈다가 그건 안 된다 그죠. 지금 남편을 다섯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지 않습니까? 돈의 우물도 파고 취미의 우물도 파고 친구의 우물도 파고 직장 가서 성공했다고 하는 우물도 파고 남들보다도 잘났다 해가지고 내 명예를 얻고 싶고 하는 그런 우물도 파고 다 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불량우물이에요. 불량우물. 일부분은 하루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지만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최고급의 생수는 못 준다 그죠.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내 영혼의 깨끗함과 내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주일에 앞서가지고 내가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의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우물을 파게 되는 건데 이 새로운 우물을 얻었을 때 이 우물을 10년이고 100년이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점 좀 수질도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량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돗물 그러면 수돗물 먹어도 돼? 그래서 뭐 정수기를 쓴다든지 혹은 생수를 대신해서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말하면 한강에서 정수한 그 물 자체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집에서 수도꼭지를 열어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물이 오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파트에 수조에 쌓아가지고 거기서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내려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관, 수도 배관 자체가 오래돼 버리면 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녹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돗물 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수도 배관에서 나오는 녹물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꿈같이 왔다가 꿈같이 떠나가는 일회성의 사건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수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관리 역사입니다. 관리 역사.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내 그 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성령의 그 이 저수지에 담긴 물을 내가 그 누리는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서 사대강에 가서 문제 많다잖아요. 볼을 만들고 댐을 만들어버리면 그 물이 수질이 안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실개천, 그 냇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지고 가는 대로 놔두면 그 물은 썩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물이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는 데는 가면 거기에 고기가 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풀들이 돋아나가지고요. 생태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걱정하고 이렇게 막 인상 쓰고 그 다음에 점쟁이한테 가서 돈 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든지 부르짖든지 뭐 내 있는 속사정을 얘기하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기뻐서 우리에게 그런 샘솟는 생수의 역사를 터뜨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서 우리 기쁘니까 파티하고 놀자 그러면요 후유증이 생겨. 그래가지고 야구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여기 시즌 끝나고 한국에 와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한 해 쉬었어요. 내년에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아, 술 먹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가 정말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생수의 역사를 유지 보존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아멘?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화해하라고 하면 화해하고 성령께서 거룩하라고 하면 거룩하고 죄짓지 말라고 하면 죄짓지 말고 성령께서 전도하면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막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주게 된다면 그것은 1년 가면 더 좋은 수질이 되는 거고 10년 가면 더 좋은 수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물을 안 쓰면요 망가져요. 우물을 안 쓰면 망가져요. 그리고 이 우물도 거기다가 막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막 오물을 넣어가지고 그 막 오염을 시키게 되면요 나중에는 냄새나서요 망가진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대로 자꾸 쓰고 좋은 대로 자꾸만 그거를 개선을 시켜주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신령하고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하다 보면 이 우물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1년 동안 은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변질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변질된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와서 곱슬머리 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삼손이 눈 뽑히는 거예요. 여자 좋아하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퇴행성이 오면 안 되거든요. 퇴행성이 오면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하고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 것이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 것이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 것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썩은 것을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고 영의 것을 거두면 썩지 않은 것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그 생수의 역사를 누려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생수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 동네가 번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강을 옆에 두고 살지만은 한강이 깨끗해가지고 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번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수의 역사로 인해가지고 행복해지고 만족해져야지
그 목마르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 생수를 소개할 수 있고 그 생수를 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수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가져야지 내가 행복하고 전달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생수의 역사를 계속해서 갖는 성령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의 단계는 뭔가 하면 일하는 단계입니다. 일.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일한 그 땀의 대가를 받겠죠. 오늘 일당을 받거나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린 거는요, 열매가 있는 거고, 또 다음에 가서 일하더라도 그 일이 행복해진 거예요. 가가지고 오늘 월급 받으니까 가서 하룻밤에 그냥 가서 도박해서 다 써버리고, 뭐술 먹고 방탕해버리면요, 그 일하러도 안 가지만은 일하러 가더라도 사고납니다. 무슨 낙으로 일을 할 겁니까? 그 일이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지 우리 속에 만족과 행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그 평신도로 부부가 선교를 나갔답니다. 근데 그 선교하는데 가지고 다니는 게 뭔가 하면 뻥튀기. 우리 여기 동갑회 요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합니까? 뻥 하는 거 해요? 옥수수 이런 거 튀는 거 있잖아요. 요새도 해요? 하고 있어요? 예. 네. 아직도 있네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프리카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야. 뭐 때문에? 뻥.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옥수수 같은 거를 튀겨주고 그러면 얼마나 간식이고 얼마나 배가 부릅니까? 맛도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 선교사도 행복한 거야. 막 엄청나게 막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막 가르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서 그냥 이웃되고 친구 돼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거를 쌓아놓고도 냉장고에 썩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그 고독사를 EBS에서 봤거든요. 아침에 재방송인가 하는 걸 보는데 서울시에서 1년에 공식적으로 고독사가 한 20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유사 사례, 이 고독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사한 사례로 포함될 수 있는 게한 2천 건이 넘는데요. 그러니까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다. 1인 세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인 세대가.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나온 분들 중에는 보니까 80세가 넘은 남자분인데, 이게 그 자원봉사에서 이제 집에 찾아가는 그런 분들 찾아가니까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중이래. 자식들이 있답니다, 가족들이. 근데 이러한 사정, 저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 단절이 되다 보면 그게 이제 5년, 10년 갈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영 소식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그럼 혼자 병 앓다가 늙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고독사가 되는 거예요. 고독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20대 청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식구들이 돈도 보내주고 했는데 몇 달째 소식이 끊어졌어. 근데 그냥 막술 먹다가 그냥 그 원룸에 혼자 앉아가지고는 배달 음식 먹었는데 배달 음식 그 배달한 그릇도 있잖아요. 그릇. 일회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더라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단절하고 그러고 있다가는 그냥 죽어가는 거야. 굶어 죽든지 병나 죽든지 죽는 거예요. 술 먹고 죽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해야 되는 일은요,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다 출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막그 좋은 집에 가고, 막 내가 유명해지고 이러면 행복해진다는데,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 행복은 가장 간단하고 가까운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전화부터 하세요. 전화부터 하세요. 그리고 전도를 못 한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화를 기다리는데 가족들도 전화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다니까요. 죽도록. 아, 근데 우리는 이거 들고 가는데 왜안 되는가? 아마도 우리가 덜 가서 그런 것 같아. 예?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가서 그렇지. 정말 나한테 전화 한번 해줄 수 있고. 그래, 교회 등록하고 한 달째, 석 달째 안 나오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고독사 시키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셀에 들어가서 이렇게 셀 식구 영적 가족이 되게 됐는데 아무리 그셀 리더가 좀 악한 사람이고 바쁜 사람이라 하지만은 고독사 할 정도로 놔두겠어, 셀 리더가. 셀 식구를. 그 교회 옵시다.
거기 인터뷰한 분들은 자기들의 마지막 고민은 뭐냐면 혹시 나도 고독사가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 사는 원룸만 쭉 돼 있는 그런 동네의 골목에는 1년에도 몇 명씩 이렇게 나간답니다. 그게 다반사래요. 다반사래.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전도할 사람 없다 하는데 전도할 사람 굉장히 많죠. 우리 행복이 뭐냐, 행복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멘. 정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천상의 행복입니다. 제가 곰배령 가가지고 좀 실망했거든요. 가만 막 천상의 화원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줄 알았는데 엄청나긴 한데 내가 꽃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천상의 화원이라서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행복이 굉장히 시시한 행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 가도 전화 한 통화 없고 1년 가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네 발로 교회를 오게 되고 와서 또 이렇게 인사도 하게 되고 또 국수도 같이 먹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는 작은 것부터가 우리에게 그 생명력 있는 생수, 행복하게 만드는 생수가 우리 속에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다른 데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관심과 사랑과 연합과 일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진정한 성령 안에서 행복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오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안 받아요.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또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 8시 반인데 전화했더니 전화 또 안 받아. 그러니까 계속했어. 그때 나중에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했더니 내가 잠들어서 자고 있었어요라고. 괜히 자는 거 깨운 거예요. 나도 쓰면 잠이나 주무실 텐데. 그래도 전화하는 게 낫죠. 전화하는데 무슨 10분이 걸립니까? 전화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전화해가지고, 1년에 한번 전화해가지고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자주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생수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할 때 남자들은 나가서 출세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다 해산되고 없어요. 네?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미련합니다. 그래서 가서 10만 원이 없으면은 10만 원은 하지 마시고 가을 단풍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하세요. 저 우리는 왜 했는가 하면 뭐 송도 살지 대구 살지 이러니까 한 거예요. 재미삼아서 한 거예요. 그냥 자리냐 그러면 대답이 없으니까 사진 내놔라 그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걸었다 한 거지. 그건 누군가 이렇게 해야 돼, 가정을요. 그런 거 귀찮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만족이 없죠. 어디 가서 만족을 할 겁니까? 아니, 사진 찍어서 보내면 상금도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어디 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행복한 집은 부잣집이 행복합니까? 아닐걸요, 그거.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안부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그거부터 해야 되지. 예를 들면 뭐 사진 하나 보내자, 그 얘기는 가을이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지. 네? 가을인데 거기 바다 가서 수영장 가서 수영 찍어서 보내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포악한 가장이죠. 가을이니까 눈 뜨면 단풍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를 못하는데 나중에 죽게 됐는데 안 올걸요 아마. 그래서 단풍 사진 하나도 안 보내는 사람은 고독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집이요. 오늘 가서 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그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내 삶이 달라졌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라. 사회 바다는 이거 못 들어가서 이 죽는 바다지만은 갈릴리 바다는 물을 계속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살리는 바다거든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그 복지가 넘치는 행복과 만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도 우리 권사님 그랬는데 여기 교회 밑에 잔디밭이 있는데 그거를 잔디밭 관리가 안 되니까 풀밭이 됐어. 그러니까 풀밭이니까는 갈아엎어가지고 일부분을 그
거기다가 저기 채소하고 이제 과일을 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뭐지 그 방울토마토 땄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컵을 담아가지고 가져오려면 좀 많이 가져오지. 종이컵에도 하나 가져왔어, 권사님. 그래가지고 맛있다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평가가 뭐냐? 아, 수박 농사는 요만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 수박이 안 되지 거기에.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수박 농사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 머리통만한 수박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지. 그래서 수박을 심지 말라고 내년에. 종잣값도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 심으면 잘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는 게 재미인데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그 만족하는데 뭘 가지고 만족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만족하는데 뭘 가지고 만족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내가 막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좋죠.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부자 돼가지고 막 교회에 대해서 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작은 거지만은 예배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만나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때 교회도 여기에 샘솟는 생수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데도 저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같은 기쁨도 없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지만은 뭐 하나 공감대가 없고 말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안 지나가셔도 되는데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그냥 물만 먹고 가면 되는데 기어이 여자하고 말을 했어. 그리고 여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다섯이나 뒀으니까 그거 그냥 모른 척하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꼭 집어서 얘기했어. 너 남편 다섯이지? 예. 너에게 있어서 내가 샘솟는 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살게 된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불량 우물이고 파도 안 되는 우물이고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눈총을 주더라도 할수 없이 그냥 이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새로운 삶의 활기와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원천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수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수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행복해져야지 가정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행복해져야 교회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우리 나라가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경쟁하고 비교하고 불만족하고 돈 때문에 상하고 돈 때문에 망하고 그렇게 때리고 또 얻어맞고 하는 그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했는데 교회가 이 생수의 원천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 즐거워하고 자랑할 줄 알고 예수 믿는 거 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한 생수를 나눠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